이거 무거워. 따란. 와 진짜 크다. 대박이다 진짜로. 혜찬아 이거 볼래? 와 근데 봐봐 그냥 신기하지? 와, 짱이다. 이쁘지? 와 이거 이쁘다. 우와 예쁘다 색깔이. 이건 과일같이 또... 생겼다. 너무 많은데? 아 근데 괜찮을 것 같기도 해. 그치? 아닌가? 너무 많나? 네가 아니야 풀면 또 괜찮을 것 같아. 그치? 필터 한번 청소하고 오겠습니다. 레스펙트. 한 마리씩 풀어주면서 이름을 하나씩 붙여줄게요. 얘는 사과인 줄, 얘는 오렌지인 줄, 얘는 낑깡인 줄, 얘는 키위인 줄, 얘는 양배추인 줄, 얘는 밴 줄입니다. 외우셨죠 여러분? 인사하시죠. 사과인 줄입니다. 귤인 줄 입수하시죠. 낑깡인 줄님 입수하시죠. 뭐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. 아마 이분은 오렌지인 줄일 겁니다. 벌써 저렇게 활동을 시작해요. 보여요? 저기 저번에 넣었던 가진 줄 님도 활동을 시작하고 계시는데 요즘 적응이 많이 됐나봐요. 안녕. 이분들의 크루 이름은 가오린 줄이에요. 뭐냐 이름이 뭐였더라? 민용 망난용 넣어줄게요. 지금 다 넣었구요. 이거는 진짜 제가 뭔지 몰라가지고 얘가 도대체 뭘지 나 잘 모르겠어. 신문지로 왜 싸줬지? 봐봐. 와. 아 이래서 좀 포장이 달랐구나. 오 뭐지? 얘가 자꾸 낼름낼름거려. 귀엽다. 와 이거는 좀 와 근데 진짜 예쁘다. 와 얘 아니냐 얘? 얘네. 아 그러네. 프로지 여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유명한 애인가 봐요. 우와 대박이다. 와 야 얘밖에 안 보여. 야, 깜짝 놀라겠다 도영이 오면은. 저 큰 친구의 이름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. 자기 자신과 인사하기? 안녕? 안녕? 우와 와 이거 너무 귀엽다. 그러면 그 위에 가장 새우가 타고 있어. 얘네는 여기 안에 있네. 근데 이 수조가 여기까지 이렇게 발전될 수 있을 줄 진짜 몰랐는데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연습을 갔다 와서 주는 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지금 시간 1시 15분에 네 이제 오늘은 여기 이제 새로운 친구랑 좀 친해지고 싶어서 오늘 이제 적응을 좀 했으면 밥을 주려고 했는데 오늘 내가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배고팠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친구가 눈이 엄청 크다 보니까 멀리서도 제가 오는 걸 알고 피하더라고요. 아직 닦아려가지고 여기 뒤에 수풀에 숨어 있어요. 푸끼랑 펜더즈들과 가오리즈들과 포켓몬즈가 잘 아직 있고요. 보여요? 여기 보면은 여기에 주황색 눈이 있어요. 그게 너무 귀엽습니다. 일단은 너무 뭐랄까 너무 많이 주면 또 과식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줘보도록 할게요. 나랑 친해지자. 제가 그리고 이렇게 손바닥만 해가지고 엄청 강아지 정도의 동물처럼 느껴지기도 해요. 물 풀어졌는데 아직 오질 않는 것 같아요. 그래도 펜더즈가 관심을 보여요. 포켓몬즈가 먼저 먹기 시작하네요. 아무튼 이렇게 오늘 밥을 조금 줘봤어요. 아직까지는 그냥 가만히 냅둘게요. 좀 이따 불 꺼주고 가줘야 될 것 같아요. 먹이 좀 더 주고. 그러면은 언제가 또 될지 모르겠지만 형이 물생활 탐구 제 사원과 사망과
인사해. 안녕.